알츠하이머는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이는 병이다. 뇌 속엔 느끼고 기억하며 행동하게 하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쳐 쌓이면 신경세포가 파괴된다. 이런 신경세포 파괴가 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뇌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.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은요, 그게 직접 뇌세포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2차적으로 뇌 안에 다른 병변을 일으킵니다. 염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뇌 안에서 그 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에 과인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가 저절로 고속도로를 못 만들, 세포 안에 골격을 못 만들어서 사멸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2차적인 이제 병리 기전을 이제 유발하거든요.